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산채품 판매 영상을 올려봅니다. 1세트, 2세트, 3세트입니다. 먼저 1번. 오늘 산채품이죠. 황산반. 일단 모초기도 무늬는 잘 남아 있습니다. 소밀이 되는 개체는 아닌 것 같고요. 사이즈는 한 9에서 10cm 정도 되고, 이 폭은 0.6이 좀 안 되네요. 무늬는 거의 기부까지 잘 내려가 있습니다. 거의 소멸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촉수는 2촉, 토끼촉까지 2촉이죠. 벌부가 여물고 분배양 시 촉수 늘어나면은 정말 환상적인 난초가 될것 같네요. 입장수는 원촉은 2장, 올신화는 3장. 1번 판매가는 15만원입니다. 잘 보시고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뿌리 세 가닥에 생강은 달려 있죠. 1번 판매 상품 키 9에서 10, 이 폭은 0.6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황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황산반이고요. 다소 약합니다. 뿌리 상태도 약하고, 생강근이 조금 이쪽이 좀 끊어졌죠. 그런데 무늬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소 키는 좀 큰데, 분배양하면은 키는 좀 많이 줄어들겠죠? 3분의 2 이상. 같은 황산반 개체고요. 요거는 원모초가 무너져 내렸네요. 뿌리 두 가닥, 세 가닥. 3반. 입질은 이놈은 좀 좋습니다. 그나마 입질이 좀 낫네요. 무늬는 정말 잘 들었죠? 2번 사이즈는 작은 게 7cm, 0.45. 이 폭은 0.45고요. 그 다음에 큰게 13cm 정도 되고, 이 폭은 0.4 정도 되네요. 2번은 판매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 세트죠. 어우, 오지네요. 입뱀입니다. 신화도 생강촉인데 일단 신화도 달렸고요.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입엽으로 서가지고 약간의 산반이 들긴 했는데, 산반은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변은 정말 좋습니다. 입엽으로 써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기도 좋게 생겼네요. 뿌리가. 엽성은 거의 플라스틱입니다. 변 마무리가 좋죠. 입엽으로 서가지고 사이즈들은 다소 크지만 분배양하면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우, 뿌리 보소. 입장수 4장에 자마가 이쪽에 달렸나? 자마는 이쪽에 자마가 생길 것 같네요. 입장수 4장에 아주 플라스틱입니다.
이것도 3반기가 약하게 들긴 했는데, 3반은 무시하시면 되겠네요. 엽성들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괴물이죠. 죽군에서 올라왔다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엽성이 밑자리. 그 다음에 치마잎. 입엽으로서 입엽성에 신화도 하나 달렸네요. 도화변이죠. 생강 원촉은 입장수 넉장. 신화촉도 넉장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강 원촉은 0.4 정도 되는데, 올 신화가 거의 1cm쯤 0.9 정도로 나왔네요. 중요한 거는 요거는 한 입장인가 두 입장인가 반성, 감호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사이즈 쪽으로. 변 발전은 상당히 한계치고요. 거의 먹엽 수준이죠. 진청에. 그리고 마지막. 환엽변입니다. 키워보실 만한 개체들로 엄선을 해가지고 산책을 해왔긴 했는데, 난초는 난초속, 난초만 알죠, 난초속은. 그리고 이제 총 3세트는 하나, 둘, 서희, 너니, 다섯, 여섯 개 해가지고, 여섯 개체 해가지고, 판매가 10만 원에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